안녕하세요. 송주입니다. 요사이 뭐 조금 바빴어요. 예, 보리를 타작하고요. 보리 심는 그 논, 논, 밭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한 1km에서 2km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트럭으로 해서 실어서 올려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말려놨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몸살이 왔어요. 몸살이. 그날 보리만 한게 아니고 누가 또 나무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나무 한두차 정도 왔다 갔다 두차 하고 나니까 뭐 온몸이 막 오대 삭신이 막 오대 육신이 다 꽁꽁꽁꽁 아프더라고요. 꽁냥꽁냥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새벽 기도하고 또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래전 지리산에 또 산청 쪽에 지리산에 살때그 인연된 분 오늘 제가 이제 제시식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니까 그 너무 힘이 들면 밥을 못 먹어요. 너무 힘이 들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녹차만 마시려고요, 저녁에. 그래서 아이 가위를 갖고 왔네. 가위가 안 보이네요. 저는 얌전하게 뭐 하는 것이 저하고는 인연이 안 되나 봐요. 이 녹차가 세작이라고 돼 있는데 산청에서 만든 거나 그래요. 네, 제가 아시는 지인분인데, 그, 천주교 신자예요. 잼마라고. 그분이 진주에서 문화계 쪽에서 열심히 화가분이시고, 또 이제 학교 선생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아, 스님 하면서 이 녹차를 이렇게, 아우, 귀한 녹차를 촛불 세워 갖다 주셔가지고, 또 오늘 맛있게 녹차를 좀한잔 마시면 힘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녹차가 요런 모습을 띠고 있답니다. 한번 되게 아프고 나니까요. 되게 아프고 나니까 면역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전부터 몸이 많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셔서 제가 이렇게 이겼는데 오늘도 근 이틀간 너무 힘이 들어서 힘이 들때 저는 이제 음식을 조금 줄이고요. 음식을 줄이고 오늘은 아침에 토마토 한 그릇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에 제사를 지내서 나물이 있었는데 그잘안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힘드니까. 그래갖고 블루베리하고 밥을 조금 먹었어요. 밥 조금 먹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 제가 지금 보리 위에 앉아서 왜 보리 위에 앉았냐면요. 제가 아침에요. 제가 뭐 몸이 아파서 꽁꽁꽁꽁 앓고 있었는데요. 앓고 있다가 이렇게 딱 나와보니까 꽁이 딱 올라앉아갖고 막 쪼쓰고 있어요. 이렇게 보리 먹는다고 쪼쓰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도 처음에 성질을 부리고 앙앙앙앙 짖다가 내두더라고요. 네가 묵으면 얼마나 묵겠노 싶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개들이 먹는 게뭐 아깝겠어요. 같이 나눠 먹긴 나눠 먹는데 아까운 마음도 좀 있겠죠. 어찌됐든 이제 이 보리를 이제 보리가 금방 잘 손을 안 보면 떠요. 그래서 보리를 말릴 때는 이 주변에서 같이 있으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발 벗고 발로 슬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하면서 보리를 제가 이제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 말렸는데
한 5일, 6일 정도는 더 말려야 될것 같아요. 넉넉하게. 바짝 말려야 중간에 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몸이 필요한 연고로 녹차로서 저녁 식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세작이라는 것은 우전 다음에 따는 거예요. 우전 지나고 나서 싹이 더잘 올라와요. 그리고 우전보다는 입이 크죠. 그리고 부드러운 맛은 좀 약하고요. 사람이 그래요. 도고마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만큼 근기가 근기만큼의 그런 장애가 온다고 그래요. 장애가. 그런 장애들이 수도 없이 스치고 지나가죠. 저도 말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왔어요. 말도 못하는 장애들을. 그런데 그 장애에 묻혀서 오랫도록 괴로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괴로웠으면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런 장애가 왔을까?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의 길로 행진을 하는 걸까? 왜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걸까? 끝도 없이 고난의 길로 가는 걸까? 그런 의문을 많이, 재수처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큰 나무는요, 비바람을 많이 맞는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나무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아주 하찮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나 봐요. 그래서 해가 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오늘 아침에 전 가을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마당에 갔는데 쌀랑해요, 쌀랑해. 어디서 그래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정량 쪽이 원래 바람이 좀 강해요. 그런데 더 바람이 강한 거죠. 저기 위에 매실 따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어제 그 폭풍과 같은 그제 그 선거도 끝나고 다 자기 갈 길도 갔고요. 각자 각자 또 자기 길로 가겠죠.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두 갈래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길이 어떤 길이 옳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길인가? 누구를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 타인한테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내 부인, 내 자식, 내 친구, 내 연인.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은 앞생부터 서로 주고받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으러 오기도 하고 주러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넘쳐나도 주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줘야죠. 빚이 있었나 보죠, 뭐. 어떤 사람은 꼭 받아야만 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인간한테는 꼭 받아야 되겠다. 뭔가 주기 싫고 꼭 받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것은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끝나면 인연이 다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평평한 상태로 오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인연은 평평한 상태 그대로 평지가 되는 거죠.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인연이 남아있는 거죠. 확 줘버리든지 확 받아버리든지 그때 그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남자가 평상시에는 너무 인자하고 부인한테 너무나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술만 먹고 오면 패는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부인을 때려요.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인을 사랑하고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안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부인 되는 분이 알아봤어요. 한 고승한테 가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전생사에 맞아야 될 업이 있느니라 그래요. 가서 이제는 아주 그 우리 산죽이라 그러죠. 얇은 대나무죽이 있어요. 그걸 한 50개 정도를 해서 묶어서 그걸 다음에 패거들랑 그거를 죽어라. 그걸로 맞아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또 다음에 또 술이 취해서 왔는데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몽둥이를 찾더니 그냥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스님 생각이 나서 그 산죽대를 딱 주면서 이걸로 패라고 하니까 그걸로 패더니 그 다음 이후로는 다시 패지 않더라는 거죠. 그 업이라는 것이 금생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손도 짓고 악도 짓고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을 하면은 흰돌을 하나 올리고 내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면은 검은들을 하나 올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는데 당신은 오늘도 흰돌을 더 많이 올리셨습니까? 검은돌을 더 많이 올리셨습니까? 해는 져서 니어니어 지고 있고요. 우리네 삶들도 이렇게 해가 지듯이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마냥 한없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진실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저는 게으름 부리고 힘들어서 이 보리를 깔아놓고 마당에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저 자신을 추스리고 추스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이웃 해지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 마감을 한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도 저 승주는 깊은 성찰을 하면서 오늘 저녁 녹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고 모두 다 복된 삶 되십시오. 사랑합니다.